태평양 전쟁이 한창이던 1942년 6월 20일 아침, 전남 고흥반도 끝자락의 작은 섬 소록도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26살의 조선인 이춘상이 너는 환자들에게 못된 짓을 많이 하였으니 내 칼을 받아라 라는 한마디를 남기고는 일본인 고위관리 소마사세를 칼로 찌른 겁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밑바닥에 있던 조선인이 총독부 고위관리를 살해한 이 사건은 한반도뿐 아니라 일본 사회에도 큰 파장을 불러왔는데요. 일본의 한 의사는 조선인을 위해 열심히 도모했으나 마침내 하얼빈역에서 미지의 흉한 안중근에게 쓰러진 이토 히로부미에 비유했죠. 사실 이춘상은 아주 오랫동안 이 거사를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직원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연극 이차돈의 죽음에서 일부러 망나니 역을 맡아 칼로 찌르는 연습을 했고, 거사 당일 그의 칼은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수호 마사스의 가슴을 정확히 관통했습니다. 사고 직후 조선 총독부는 흉측한 불량 조선인이 수호 마사스의 원장을 살해했다는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이춘상은 정말 흉측하고 불량해 이 사건을 일으킨 것일까요? 사고의 원인은 당시 소록도의 상황에 비춰봐야 합니다. 1916년 경북 성주에서 태어난 이춘상은 안타깝게 14살에 한센병에 걸려 떠돌다 그가 26살이 되던 해 소록도에 격리됐습니다. 당시 언론 등에서는 소록도의 갱생원은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천국이었지만 그가 경험한 소록도는 인권탄압의 현장이었습니다. 약 6,000명이 격리 중이던 소록도의 갱생원 원장이 1933년 부임한 스오 마사세였는데 그는 악마였습니다. 부임 직후부터 세 차례에 걸쳐 갱생원 확장 공사를 실시했는데 그는 이 확장 공사를 위해 환자들을 전부 강제 동원했습니다. 삶을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인 환자들을 강제로 동원해 갱생원 확장 공사를 하더니 이윽고 전쟁 물자 생산에까지 환자들을 동원하기 시작했죠. 일본인 직원들의 눈에 거슬리거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구타는 물론 감금실에 갇히는 등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온갖 고문을 받았죠. 그렇게 감금실에서 고문당하고 죽어가는 환자들, 밤에 몰래 바다를 건너 도망치다 죽는 환자들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스오 원장은 그들의 고통은 아랑곳없이 자신의 동상을 세우고 환자들에게 매월 한 차례씩 참배하며 은혜에 감사하도록 강요했는데요. 이춘상은 한 달에 한번 찾아오는 이날을 기다렸다가 거사를 단행해 소록도 6,000명의 환자들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칼은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스오 원장의 가슴을 관통해 거사를 성공시켰으나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소록도에서 열린 재판에서 이춘상은 소록도에서 죽어간 한센병 환자들 하나씩 열거하며 소록도의 실상을 폭로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결국 1943년 2월 19일 대구 형무소에서 27에 이른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6,000명의 환자를 대표해 원장을 제거한 이춘상의 이 거사는 유감스럽지만 8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일본 학계에서는 그를 안중근의 버금가는 인물로 평가하지만 국내에서는 그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독립을 위한 행적이 분명해야 하는데, 이춘상에게는 그 행적이 불분명하다는 것이 이유. 결국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80년 만에 소록도 중앙공원에 그의 기념비가 건립됐을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아픔의 땅 소록도를 들어보셨나요? 어린 사슴을 닮았다 해 이름 붙여진 소록도는 너무 아름다워 가장 슬픈 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 이춘상 의사가 자신과 같은 처지의 환자들을 위해 거사를 단행한 소록도를, 그리고 소록도에 다녀간 푸른 눈의 두 천사를 알아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한센병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들어본 적 없다면 혹시 문둥병이라는 용어는 어떠신가요? 아마 전자보다는 후자가 더 익숙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 혹 앞으로 이를 언급할 일이 있다면 반드시 한센병이라고 언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이라는 용어는 살이 썩어 문드러진다는 뜻에서 유래했기 때문이고, 이는 그들에 대한 저주와 조롱, 멸시 등이 담긴 표현이기 때문에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한센병은 나균이라는 세균에 의해 발생하는 만성 감염병으로 6세기에 처음 발견됐습니다.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24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연간 1만 명당 한 건 미만으로 드물게 발생합니다. 나균은 주로 피부와 말초신경을 침범해 피부와 말초신경에 병적인 변화를 일으키는데, 피부에 침범할 경우 결절이나 구진 등이 발생하며 따뜻함이나 차가움, 아픔 등의 감각이 없어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나 화상이 생기고, 치료가 늦어지면 얼굴, 손, 발 등의 살이 문드러지는 신체 변형이 생깁니다. 의학이 발전하지 못했던 옛날 이 한센병 환자들에 대한 차별은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유전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이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증명되고 많은 이들이 깨닫기까지 너무나 오랜 세월을 필요로 했습니다. 부모가 한센 환자일 경우 그 병에 걸리는 아이는 약 40% 정도로 밝혀졌는데, 이는 유전적인 요인이 아니라 부모와 밀접하게 접촉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딱히 전염병이라고도 볼 수 없는 것이 전염병에 매우 취약한 어린아이들도 한센 환자 부모와 같이 살면서도 실제 40%밖에 감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 병에 걸리는 동물이 하나도 없는 탓에 원균을 배양시켜 치료법을 찾아낼 수도 없었죠. 그래서 옛날부터 한센인들은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될 존재로 여겨져 늘 탄압당했고 늘 어딘가로 쫓겨나 격리당했고 늘 매질을 당했습니다. 멸시의 대상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한센병 환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를 극단적으로 나타내주는 한 토막 글이 있습니다. 1911년 전라도로 와서 31년간 목포와 광주에서 활동했던 뉴랜드 선교사는 그의 일기에 자신이 보호하고 있던 한 한센인의 처지를 나라 잃고 병든 민족의 아픔에 비유했습니다. 한센병으로 정신이 나간 한센 환자가 있었다. 그날 오후 내내 바깥에서 내게 말을 걸어 방해를 했다. 모임이 끝나고 바깥으로 나가보니 그가 강둑 끝에서 나침판의 동서남북 방향으로 절을 하면서 문드러진 팔을 내밀면서 주여 저를 살려주옵소서, 주여 저를 살려주옵소서라고 외치고 있었다. 그는 하루 종일 이렇게 애처롭게 외치고 심지어 밤에도 뛰쳐나가서 정막함을 뚫고 자신을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마지막 죽는 날까지 이렇게 외쳤다. 얼마 후 그는 자신이 소망하던 생명을 얻었다. 그 장면은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아직도 그의 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나에게는 한국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그와 함께 서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라 잃고 지도자가 없는 한국의 모습. 그는 동서남북을 보면서 살려달라고 했지만 삶을 찾지 못했고 오히려 죽음을 찾았다. 그리고 이제 그는 죄로 저주받은 손을 내밀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저를 살려주소서, 저를 살려주소서라고 외친다. 이렇듯 별다른 치료 방법이 없는 저주병에 걸린 환자들은 자신의 삶을 저주하며 하늘에 살려달라고 외쳐야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죽음을 맞이했죠. 사실 저는 종교가 없지만 한센병 환자들에 대한 선교사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19세기 말부터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교회와 교육사업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병자들을 돌보고 가난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은 교회가 아니라 나라가 책임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세브란스가 조선의 의술 발전을 위해 재중원에 금화 1만 달러를 기부했을 때 대부분의 목사는 이 돈을 모두 병원을 세우는 일에 사용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므로 이 금액에서 반을 떼어 교회 사업에 나머지 절반은 병원 사업에 이용하자며 떼를 썼습니다. 세브란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그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당시 목사, 선교사들의 시각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러던 중 1909년 4월 전남 목포에서 활동 중이던 의사 포사이드가 여행 중 만난 한센병 환자를 자신의 말에 태우고 광주로 데려와 죽을 때까지 돌봐준 사건은 선교사들의 고정관념을 밑바닥부터 뒤집었습니다. 선교사들은 포사이드가 평생 보살핀 한센병 환자가 그리스도를 믿는지 종교가 무엇인지를 따져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광주지방 선교사들은 기금을 모아 그 돈으로 방 3개짜리 오두막집을 세웠고 이곳에 한센병 환자들을 수용하기 시작하다 몰려드는 환자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됐습니다. 결국 선교사들은 인도와 스코틀랜드 나환자협회 극동지부의 후원을 요청해 1913년 한국 최초의 나병원인 광주 나병원을 개원하게 됩니다. 선교사들이 마음을 고쳐먹고 종교를 초월한 애민정신으로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다면 전혀 다른 의미로 한센병 환자들을 취급한 이들도 있습니다. 조선총독부였는데요. 조선총독부는 1916년 2월 24일 조선총독부령 제7호를 통해 전남 소록도에 자여의원을 설립한다고 공포했습니다. 언뜻 병원을 설립한다는 것이 좋은 취지인 듯 보이지만 실상은 한센병 환자들의 격리 수용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근대화한 선진사회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한센병 환자나 불황자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없애버리는 정책을 썼죠. 사실 일본의 한센병 격리 정책은 환자를 공간적으로 분리할 뿐 아니라 시간을 단절시켰습니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른바 원명입니다. 요양소에 입소 격리된 환자들은 그때까지 사용하던 본명을 버리고 다른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환자 스스로도 본인의 병들므로 인해 가족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걱정해 원명을 사용하고 싶어 했죠. 본명을 버린다는 것,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때까지의 인생을 버린다는 것, 버려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입소자 스스로 요양소 이외에서의 존재는 거부되어진 존재라는 자기인식을 강요받은 겁니다. 소록도에서도 이러한 예가 있었습니다. 가족 친지들과 이별 후 소록도에서는 육지의 가족들 안위를 위해 스스로 이름을 버렸습니다. 후에 호적 취적 당시 원장의 성을 빌려 올리는 경우도 있었죠. 이렇게 격리된 환자들은 제대로 치료를 받지도 못하고 소록도에 격리돼 냉대와 차별을 받으며 강제노역과 학살, 생체실험 등 모진 풍파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광복 후에 그들에 대한 정책은 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매질을 하는 사람이 일본인에서 한국인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소록도 자해의원은 이후 갱생원, 국립나병원 등을 거쳐 현재는 국립소록도병원이 됐지만 광복 후에도 슬픈 역사는 이어집니다.
해방 직후 병원 운영의 주도권을 두고 한센인들과 직원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는데 무장한 직원들과 그들이 동원한 치안유지대가 무려 90명을 주창과 총으로 사살했으며 구덩이를 파고 목숨을 건진 이들을 전부 던져넣은 후 산채로 화장시킨 일도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때는 소록도를 점령한 북한군이 미처 피난가지 못한 섬의 직원과 목사를 총살하기도 했죠. 이러한 기관 아픔을 지녔지만 소록도 한센병 환자들을 슬프게 만들었던 것은 여전히 남아있는 육지인들의 차별과 멸시, 저주가 담긴 시선이었습니다. 애초에 일제가 소록도 자해의원의 설립 목적이 한센병 환자를 격리한다는 것이었고 이 중에는 강제로 이주당한 한센병 환자들도 있었지만 이들을 향한 따가운 시선을 견디지 못해 재발로 찾은 이들도 있었죠. 그런데 이런 소록도 병원을 지킨 이들 중에는 우리나라 사람도 있지만 병원 설립 초반부터 한센병 환자와 함께한 선교사들도 있었는데 1962년부터 소록도에 헌신한 마리안느 그리고 1966년부터 헌신하신 마가렛입니다.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간호학교를 졸업한 마리안느와 마가렛 수녀님은 소록도에 간호사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1959년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사실 당시 오스트리아도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터라 궁핍했지만 이들은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한국에서 봉사하기로 결심했죠. 1962년과 1966년 각각 전남 고흥군 소록도에 파견된 두 분은 소록도 한센병 환자들의 처지가 상상 이상으로 심각하다는 사실을 목격합니다. 치료약은 말할 것도 없고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 즉 말 그대로 고립된 상태였죠. 두 분은 소록도에 도착한 이후 매일 새벽 5시 음식이 부족한 데다 질환으로 경구 섭취마저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따뜻한 우유를 만드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우유를 시작으로 약을 투여하고 진물은 환자들의 손발을 맨손으로 소독할 정도로 지극정성을 다하셨죠.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보통 사람들은 한센병이 옮는다고 믿어 같은 공간은커녕 멸시하기 바빴지만 푸른 눈의 이 천사들은 편견과 차별로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던 환자들의 가슴 속 상처도 어루만졌습니다. 심지어 소록도에서는 한센인끼리 결혼하고 자녀를 출산하면 소록도 밖으로 강제 퇴원을 해야 했는데 두 분은 주변의 도움을 청해 이들의 살림살이와 정착금을 마련해주기도 했죠. 이렇게 지극정성이다 보니 젊은 시절 마리안느와 마가렛을 수녀님이라는 존칭으로 부르던 환자들은 나이가 들어가던 두 간호사를 할매라고 친근하게 부르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두 분도 할매라는 호칭을 가장 좋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분은 한센인 환자 재활치료와 의료시설 도입, 한센인 자녀 영아원 운영, 한센인 환경개선 지원금 모금 활동 등을 하며 소록도에서 자신들의 젊음을 모두 바쳤고 공식 파견기간이 끝난 후에도 아무 연고도 없던 소록도에 남아 자원봉사자 신분으로 한센인들을 돌보셨죠. 그녀들이 본국으로 돌아간 것은 2005년입니다. 그해 11월 이제 70이 된 그녀들은 건강이 악화하고 환자 보는 것이 힘들어지자 사람들에게 부담 주기 싫다는 편지 한 장만 남기고는 조용히 소록도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20대 청춘에 한국에 왔다가 70이 돼서 떠난 두 간호사가 암투병과 경증치매로 요양원에서 생활한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자 소록도 성당, 국립소록도병원, 고흥군을 중심으로 두 사람을 선양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났고 2016년 초청에 마리안느 간호사가 한국에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가렛 수녀는 건강이 악화되어 방문하지 못하자 김현준 신부가 오스트리아로 마가렛 수녀를 만나러 떠났습니다. 그녀는 단기 치매 증세로 많은 것들을 잊고 살았지만 소록도에서의 추억은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소록도에 살던 이웃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었고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했다고 하죠. 하지만 작년 하느님의 부름을 받고 하늘로 돌아가셨고 자신의 시신은 한 대학에 해부용으로 기증하기로 하셨습니다. 고령의 나이로 다리에 힘이 빠져 넘어지셨다가 대퇴부가 골절돼 수술받는 도중 사망하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전남 고흥반도 서쪽에 있는 소록도는 한센인의 섬입니다. 한센인과 의료진만이 거주하는 섬 자체가 의료기관이기 때문이죠. 현재는 한센병을 극복한 주민 360여 명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2008년 소록대교 개통 이후 차량으로 접근이 가능해지면서 고흥의 대표 관광지가 됐는데 고흥 8경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섬의 자연 풍광이 아름다운 데다 한센인의 아픈 역사가 깃든 박물관과 중앙공원 등을 찾는 방문객이 상당합니다. 한센인 거주 공간을 제외한 섬 일부 지역이 일반인에게 공개됐기 때문에 저도 이번 여름에는 소록도를 찾아 슬프지만 꼭 알아야 할 역사를 배워볼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